예, 안녕하세요. 예, 2020년 11월 8일입니다. 일요일 날인데요. 오늘 저는 안산 수의산의 정상에 있는 수암봉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산을 잘 못하는데 오늘은 끈기를 가지고 수암봉을 들고 왔습니다. 높은 데는 아닌데요. 뭐 산을 평상시에 안 타다가 타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예, 여기 보시죠. 예. 아, 정상을 놓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아. 예, 저 뒤쪽에 보이는 산이 그, 뭐, 저, 고속도로 타다가 차를 타고 가시면 산 봉우리에 동그란 게 있었잖아요. 저게 이제 미군 레이저 기지랍니다. 예, 여기 수암봉 옆에 이제 그 레이저 기지가 있어요. 네. 레이더 기지죠, 레이더 기지. 그래서 여기 산이 상당히 좋은 명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도권의 가장 중심지인 전시 상황에서 레이더 기지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는 레이더 기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자 지금부터 수암봉에서 바라본 각 그 이웃 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예. 자, 날씨가 상당히 맑은데요. 저쪽은 군포하고 이제 안양 쪽 같습니다. 군포하고 안양이고요. 이쪽은 예, 목감하고 저기 가깝게 보이는 게 목감 신도시인데요. 뒤쪽이 문항조수지 같네. 문항조수지. 은계지구, 장현지구, 시흥. 이쪽으로 가면 부천이로 가는 도가 보입니다. 예, 저 뒤쪽이 부천시네요. 네. 저기 저 인천 앞바다가 보이고요. 저 후연한 데가 이제 그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이고 승도. 이쪽이 저 제부도, 오이도. 오이도 방향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네. 바로 그 저 뒤쪽에 보이는 그 공사 현장이 지금 내년 2021년 4월 입주 예정인 대원 그랑시 아파트입니다. 지금 14층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체 18층 규모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수암동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분양률은 90% 이상 됐고요. 주변이 이처럼 그 주변이 그 목감이라든가 은계 지역 이쪽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 수암동, 예, 수암동에 예, 이쪽 마을에 있는 저희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36평형대가 3억 2천, 3억 4천대입니다. 내년 4월 입주고요.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바로 요 이제 요 위각순환 도로 목감 인터체인지에서 좌측으로 이 안산까지 저 일대가 장상 3기 신도시입니다. 장상 3기 신도시는 내년부터 토지 보상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곧바로 이제 그 기반 시설 한 후에 2026년도에 이제 분양 공고가 날 거로 예상됩니다. 안산 저 인터체인지에서 이렇게 쪽으로 예, 여기 이제 그 지하철이 생깁니다. 신안산선이 생기는데 신안산선 저쪽 이제 목감역 그다음에 저 뒤쪽으로 보시면은 광명 KTX. 여기가 광명 KTX입니다. 광명 KTX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 KTX로 지나서 여기까지 마지막 신안산선이 개통됩니다. 보시면 저게 이제 광명 KTX에서 목감역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장상역입니다. 장상역. 네. 이쪽 장상
3개 신도시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가면 신 안산 인터체인지로 해서 안산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 전철이 개통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우리 대형 근황시야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